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바람 잘 날 없죠. 정말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아이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 잔소리도 하시고 훈육도 하시고 이러실 텐데, 제가 살고 있는 퀸즈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롱아일랜드에서 하이킹을 하고 돌아오던 40대 한인 남성과 9살, 5살 두 아들이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한 이야기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하이킹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남자아이들 9살, 5살 얼마나 이렇게 장난이 심해요.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 화물차가 움직이는데 그 앞에서 야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다퉜나 봐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이들이 저 움직이는 트럭 앞에서 치일 수도 있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야 이놈이라 막 이렇게 하셨겠죠. 반응이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아마 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야! 멈춰서 그래! 막 이렇게 놀라서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다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또 이런 비슷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혼낸 거죠.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너네들이 싸우면 어떡해? 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훈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백인 커플이 멈춰서서 이 남성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근데 이 한인 남성분이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는 가족 간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지나가던 경찰차를 세워서 지금 아동학대 현장이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왔더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아동학대라고 볼 수도 없고, 특히 이 아들 9살짜리 아들이 우린 지금 뭐 아동학대 당하는 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꾸중을 듣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판단하기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백인 여성이 이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너는 분명히 너는 아동학대야. 너 중국으로 돌아가. 라면서 갑자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인종차별 현장이 있어요. 이 중국인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불러 모으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너네 타운으로 돌아가. 너 왜 여기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인 남성이. 우리 지금 방해하지 말고 그냥 당신 길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하니까요, 이 백인 남녀 커플이 좀 가까이 다가오다가 멀리 좀 떨어져가지고 서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직업이 뭐야? 너 왜 여기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라. 그냥 내버려 달라. 이렇게 13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아이들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스탑, 스탑 이란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얘기를 해요. 애들을 여기서 학대하지 말고 다른 타운으로 가서 해. 난 네 얼굴 여기서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갑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백인 남녀가 굉장히 캄다운한 뭐 이렇게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왜 인종차별이에요? 막 그 소리 지르고 욕한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이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요, Where are you from? 묻지 않아요.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것은 너는 이방인, 외국인,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y are you here? 너 왜 여기 있니? 이런 거는 사실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요, Where are you from? 물어봤어요. 전 뉴욕에 사니까 I'm from New York이라고 하면은 아 나는 그런 뜻을 물어본 게 아니야.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너가 아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너의 선조 누구냐? 어떤 인종이냐? 그 인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야,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냥 아시아는 외국인이다. 미국인으로서 같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학 어디 나왔어요? 이거는 대학을 나왔다는 전제를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결혼해서 아이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너는 외국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요, 이 영상에 대한 그 게시물에 트윗을 날렸어요. 야, 정말 어디서 왔냐? 왜 여기 있냐라는 말은 참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문화가 다르기에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라고 무심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요, 우리가 아시안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모든 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시기죠. 아동학대 이야기도 굉장히 시끄럽고 인종차별 문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참견을 하는 것이 어쩌면 필요한 시기도 한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백인 커플, 캐런과 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두 커플에게 한마디 할게요. 사실 켄, 걔 밥이랑 짝인데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밥이한테 혼났다.